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뽕짝거리는 밴드 소리를 들으면서 미사를 하니까 아 이제 방역이 진짜 끝났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뭐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밴드 반주에 맞춰서 뭐 분위기도 못 잡고 아주 썰렁한 기간을 보냈는데 이제 살아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식사하시고 좀 녹원하실 테니까 강의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얘기를 하나 먼저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옛날 제가 사목을 했던 그 본당 근처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보좌신부로 있다가 첫 번째 주임으로 나갔던 곳이 마석성당 이런 곳이에요. 그 마석성당 근처에는 산이 하나 있어요. 충령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충령산은 산신령들이 많이 산다고 소문이 나는 산이었어요. 그리고 무당들이 굉장히 많이 그곳에서 구슬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당연히 뭐 전교가 안 됐죠.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 한 사람이 이제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아들을 구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눈이 뭐 안 보이기 시작하고 멀어지고 있는데 저를 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분과장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성모병원에 연락을 했어요. 혹시 아이를 수술해 줄 수 있겠냐.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는 것 같다. 그랬더니 성모병원에서 복지기금으로 해줄 수 있겠다고 답이 와서 그래서 이 아들이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눈이 나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주머니가 또 찾아왔어요. 근데 웬 봉투를 하나 내미는데 봉투에 돈이 가득 차 있었어요. 너무 그 당시에 35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당시로도 너무 큰 돈이어서 안 받겠다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받고 사장은 잠깐 들어오시라 그래서 어떻게 여기로 오시 신자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오시게 됐냐고 물었더니 이 아주머니가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산신령 얘기예요. 미사 때 갑자기 산신령 얘기를 뜬금없이 할까 그러는데 이분은 이제 산신령을 믿는 분이고 산에서 약초를 캐는 분이에요. 약초를 캐다가 이제 뜯어서 팔아서 그걸로 생활을 하는 분인데 아들이 이제 눈이 아픈 다음에 당신이 매일 산에 올라가서 충령산에 올라가서 백일기도를 바쳤대요. 근데 겨울에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도 올라가서 기도를 바쳤다 그래요. 그래서 춥지 않으셨냐 그랬더니 안 추웠대요. 비닐을 여러 겹을 몸에다 싸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무섭지도 않고 춥지도 않았대요. 이유가 산신령님이 지켜줬다는 거예요. 산신령이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눈이 등잔만한 눈이 두 개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호랭이래요. 근데 이 아주머니 표정을 봤는데 거짓말을 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근데 범이 나타났는데 등잔만한 그 눈을 가진 범이 나타나서 100일 동안을 옆에서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가 환했고 무섭지도 않았고 춥지도 않았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백일기도가 끝나갈 무렵에 다른 또 산신령 셋이 나타났대요. 산신령 하나가 오더니 인연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막 난리를 치더래요. 근데 두 번째 산신령이 너 여기 있으면 저 사람한테 맞아 죽는다. 빨리 산 밑으로 내려가서 암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 그랬대요. 그 아주머니가 그 엄동설 안에 그냥 맨발로 뛰어내려갔대요. 근데 발을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그
그리고 그 암자에서 숨어 있는데 세 번째 신령이 오더니 너 여기 숨은 네 아들 어떻게 살리냐? 지금 당장 내려가서 어디 어디를 가면은 이렇게 뾰족한 지붕을 가진 집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무조건 도와달라 그래라 그랬대요. 그게 성당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산신령이 추천한 가톨릭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인데 예, 워낙 제 앞에서 그분이 진지하게 얘기를 하셔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쨌건 그분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산신령하고 동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성당 옆에 사당 하나 지어주고 예, 거기서 동업을 할까? 그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오늘 성가가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기도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성당에 들어가서 반듯하게 앉아서 분심 없이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는 죽을 때까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기도는 아무도 못해요. 네, 그건 불가능해요. 자, 우선 기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 방법은 징징대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징징징징거리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게 소아들에서 성녀예요. 이 소아들에서 성녀의 자선수를 보면은 예수님한테 고자질하기 바빠. 제가 나 못 살게 그렇고 쟤도 날 못 살게 그렇고 그래서 이분 이름이 아기 예수의 대례사예요. 하도 많이 징징대가지고 아기 예수의 대례사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소아들에서를 너무너무 이뻐하셨어요. 맨날 징징대는데 귀엽게 징징대니까 이뻐하셨죠. 예. 근데 이 소아들에서가 수도원에 있는 다른 언니들한테는 미움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처녀만 이뻐한다고 다른 수녀 언니들이 엄청 미워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소아들에서 성녀는 사실 그때 수녀원에 가면 안 될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수도원은 시집을 못 간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어요. 집에 돈도 없고 외모도 떨어지고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고 그런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밖에 모르는 외모가 떨어지는 처녀들끼리 들어가서 사는 곳이 그때 수도원이었어요. 근데 소아들에서 성녀는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 당시 은행가의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잣집 딸이니까 당연히 잘 먹었죠. 그러니까 얼굴이 소아들에서 성녀의 그 자서진은 그 사진을 보면은 얼굴이 보름달같이 그냥 뽀샤시 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수녀님들은 얼굴이 그냥 일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그냥 수컵내기같이 시커먼 촉촉해. 일단은 외모로 봐도 너무 달라. 그리고 거기 이미 들어간 언니들은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소아들에서 성녀는 흙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손에 물 한 방울 붙인 적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들어가서 지내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설거지를 못해. 시어머니가 해야 돼. 그 며느리가 이쁠까요? 사랑스러울까요? 밉죠. 예, 당연히. 그러니까 소대 성녀는 들어가서 아무 미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미움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더 미움을 받은 게 그 주변 그때 그 신부들이 이제 수녀에 왔더니 맨날 오면은 그 좀 이렇게 그 처진 수녀들만 있는데 와봤더니 갑자기 이쁜 수녀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팬파를 한 거예요, 또. 그래서 소아들에서 성녀가 그 선교사제 수호성인이 된 게
사실은 외모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쁜 년들만 사랑받아. 똑같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어쨌건 그 언니 수녀들이 이 소아들의 성녀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소아들의 성녀를 유난히 미워한 그런 언니 수녀가 있었어요. 단체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다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수녀만 소아들의 성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게 사진에 찍힌 거예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 예. 다행히 소아들의 성녀가 30살 넘기 전에 죽었어요. 언니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왜 그렇게 그런 언니들이 사는 틈바구니에 기 들어가가지고 언니들 속을 다 뒤집어 놓고 본인만 성인이 됐을까? 소아들의 성녀 사진을 볼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하곤 해요. 예. 어쨌건 소아들의 성녀는 집에서도 부모님한테 이렇게 그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수도원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아기같이 굴어서 사랑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하실 때 아기들처럼 그냥 찡찡찡찡 거리세요. 들어주실 때까지 안 들어주면은 누워가지고 발버둥을 쳐도 괜찮아요. 예. 두 번째 기도 방법이 있어요. 소아들에서 성녀하고는 정반대의 기도 방법인데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그 성녀의 기도는 100% 다 들어주시는데 한 번도 안 만나준 성녀가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싫어서. 누굴까요? 기도는 다 들어주는데 안 만나려 그래. 어떤 성녀일까요? 예. 대대서 성녀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소아들에서고 하나는 대대서예요. 대대서 성녀가 선배예요. 한참 선배죠. 이 대대로서 성녀의 기도는 주님이 100% 다 들어주시는데 얼굴은 절대 안 보려고 그랬어요. 왜냐? 성질이 지랄 같아가지고 이 대대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아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대대로서 수녀는 그렇게 기도를 안 했어요. 왜 안 들어주냐고 삿대질을 했던 수녀. 내가 이렇게 애쓰니 당신은 뭐하고 자빠졌냐고 삿대질했던 게 그게 대대로 성녀예요. 그 대대로 성녀의 성깔이 하도 세서 예수님께서 대대로 성녀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100% 다 들어줘요.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많은 분들이 이제 고해성사 볼 때 하는 건데 기도할 때 분심이 드는 거를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기도할 때 분심 들었다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묵기도 하면서 분심 한 번도 안 하고 끝까지 다 하는 분? 나는 묵기도 5단 끝날 때까지 딴 생각 하나도 안 한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네.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천상 영적 존재이거나 아니면 정신병자거나 둘 중 하나.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 거예요. 분심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네, 분심이란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 의식, 무의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의식에서는 외부에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면은 지저분한 생각들은 다 버려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물건 사왔는데 물건이 별로 안 좋고 쓰레기가 나오면 다 버리죠. 뇌도 마찬가지예요. 의식이 내가 의식이란 창고 안에 둘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좀 지저분한 것 같다. 그럼 이거를 버려. 어디다 버리냐? 무의식 속에다 버려. 무의식이 쓰레기통이에요. 근데 무의식이 바다같이 큰 쓰레기통인데 얘를 버리면 얘 쓰레기들이 그냥 잠자코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고 기도할 때면은 얘들이 떠올라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할수록 눈앞에 아른거린 것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이걸 없애버리겠다고 애를 쓰시거나 털겠다고 머리를 흔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성당에서 갑자기 머리를 막 흔들어.
그게 왜 저러지? 그러면 분심 드는 걸 털어내느라고 머리를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뒤에서 보면 무서워요. 그것도 자주 흔들면은 좀 이상한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분심이 들어도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가끔 묵주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분심 든다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10개를 해야 되는데 8개를 했는지 9개를 했는지 10개를 다 했는지 잘 모르겠어. 이걸 다 안 채우면 성모님께서 성질 부릴 것 같아서 처음부터 또 다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되게 어렸을 때 엄마한테 뒤지기 야단을 많이 맞고 자란 분들이에요. 엄마가 그런 거예요. 너 있냐, 이게 빨래라고 한 거야? 너 손이야? 손으로 했어? 발로 했어? 이렇게 야단 맞았던 분들이 묵주기도 할 때에도 제대로 못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처음부터 다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예, 그거는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냥 강박증 증세예요. 예. 심적인 강박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분심이 들어도 하늘 건너뛴 것 같아도 그냥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치료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묵주기도 5단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뺏긴 것 같아. 그 성모님이 너 일로 와봐. 너 왜 하늘 빠뜨렸어? 성모님이 만약 이런다 그러면 그건 성모님이 아니고 그냥 계모예요. 계모. 계모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계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 예. 예. 성모님은 그냥 우리가 묵주를 들고 있는 것만 해도 기뻐하신단 말이죠. 묵주기도 하다가 자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 대표적인 예가 전대. 저는 잠이 안 올 때는 묵주기도를 해요. 대개 2단 정도면은 골아 떨어져요. 묵주기도는 단조로운 기도를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수면용으로 되게 좋아요. 예. 그리고 이 기도가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없는 걸 계속하면 자게 돼 있어요. 공부가 재미있으면 끝까지 하는데 재미없는 공부하면 다 졸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묵주기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자빠져가지고 기도를 해도 되는 거냐? 그렇게 묻는 분이 계셨어요.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빠져서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를 안 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낫죠? 자, 책상 위에 똑바로 앉아서 공부를 안 하는 거하고 자빠져가지고 책 보는 거하고 어느 쪽이 낫죠? 당연히 자빠져서 뭔가 하는 게 낫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세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란 거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 친구같이. 친구하고 대화하는데 목을 바짝 세우고 눈을 똑바로 뜨고 대화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다정하게 대화할 때는 비스듬하게 앉아서 대화한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도 그때 그 당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카우치 비슷한 이렇게 비스듬한 의자에 약간 누워서 대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과 대화할 때는 같은 자세로 하시는 거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게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어떤 분이 항의를 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그 앞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기도할 수 있냐고. 그렇게 또 이렇게 반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러면은 비스듬히 누워서 그냥 자빠져 자는 거하고 비스듬히 누워서 기도를 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나을까요? 자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쪽이 훨씬 낫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게 정 불편하면 내가 바꿀 게 아니라 당신이 내려와서 같이 비스듬히 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신 문제란 말이죠. 그거를 굳이 당신이 매달려 있으니까 나도 십자가로 팔 벌리고 기도하겠다? 이걸 얼마나 오래 하겠어요? 좀 있으면 돈 내릴 텐데.
그 자매님들이 보통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은 몇 분 정도 하세요? 아, 몇 분이 아니구나. 몇 시간 정도 하세요? 한국 무슨 갤럽 조사 연구에서 한국 여인들의 전화 통화하는 평균 시간이 2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화기를 잡으면은 그 다음에 계속 통화 중이니까 통화식 한 사람하고 통화하느라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친구하고 수다 떨듯이 예수님과도 수다를 떠는 게 그게 기도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어떤 자매님이 또 시비를 거는 분이 계셨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은 그때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여자들이 다 같이 기도를 할 텐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들어줄 수 있겠냐라고 또 예수님 걱정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안 듣고는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문제예요. 예, 당신이 선택할 문제지 내가 거기까지 오지랖 넓게 예수님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냥 내가 할 얘기만 다 하면 돼요. 듣거나 말거나 끝까지 얘기를 다 하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다 말고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불편하시면 어떻게 할까? 오늘은 그만해야지.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예. 선교사가 밀림 마을로 선교를 가는 중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호랑이가 나타났대요. 호랑이가 그 선교사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딱 벌렸는데 그 선교사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는 말이 생각나서 기도를 시작했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를 하자마자 호랑이가 갑자기 입을 다물고 가만히 앉아서 호랑이도 성호를 긋더래요. 그 얘가 뭘 무슨 기도를 하지 그랬더니 식사 전 기도를 하거든. 가톨릭 교회는 특이한 기도 방법이 이제 성호를 긋는 건데 아기들이 성호 긋는 거 보면 되게 이뻐요. 근데 성호는 가톨릭 신자들은 다 긋는데 독특한 그 성호가 있죠. 이태리에서는 소매치기들이 작업하기 전에 성호를 긋는데 털고 난 다음에 다시 성호를 긋는데 아주 신심이 급한 도둑놈들이 많은 데가 이태리예요. 어쨌건 식사 전에 성호 긋고 식사한 다음에도 성호 긋고 그런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기도를 하면 정말 지켜주시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겪었던 사례를 하나 알려요. 굉장히 오래전에 그 본당 신부할 때 어떤 그 신자분이 죽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미사를 해 달라 그 200만 원을 줬어요. 야, 이게 왜 횡재냐? 그랬더니 하루에 200만 원이 아니고 200대를 해 달라. 근데 200대면은 거의 1년 내내 해요. 휴가고 뭐고 없어. 근데 이제 일단 이제 미사님을 받았으니까 시작을 했어요. 한 두 달쯤 되니까 그 죽은 사람 이름이 이제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이름을 갖다가 지금 여러 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사가 없는 날도 있거든요. 그래도 해야 돼. 그분이 그랬어요. 하루라도 빠지면 다시 해달라고. 근데 그때 내가 너무 착해가지고 그렇게 해줬어요. 진짜 지금 같으면 그냥 건너뛰고 뭐 했다 그러는데 그때는 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심지어 휴가 가서 아이들하고 술 먹고 술이 진탕 취했는데도 12시간 넘기 전에 11시 55분에 애들하고 5분 미사를 했어요. 하루 안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200대가 끝나가는데 그때 이제 강원도 홍천 쪽으로 놀러 가셨습니다. 청년들하고.
거기서 놀다가 밤이 돼서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운전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홍천길이 지금 고속도로가 없이 국도로 다녔는데 거의 뭐 군인들이 탄 차들도 많이 다니고 길도 별로 안 좋았어요. 차를 타고 막 내리막길을 가는데 앞에 군용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새치기를 해서 내가 앞서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딱 중앙선을 넘어서 좌측으로 이렇게 빠졌어요. 그리고 막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저 밑에서 차가 한 대 올라오는데 그 불빛이 꼭 영안실 불 같은 느낌, 불빛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기분이 안 좋아서 다시 제자리로 싹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고 지나오면서 내려가면서 깜짝 놀란 게 경운기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 저쪽에 불도 안 켜고 경운기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안에 여러 명이 타고 있었어요. 시골 양반들은 자기 동네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다녀요. 하마터면 대형사고 날 뻔한 거예요. 내려가면서 가슴이 철렁했는데 그때 들은 생각이 뭐냐? 아, 내가 미사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끝까지 다해서 나를 보살펴 주셨구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아멘 할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건 그 다음부터 어디를 놀러가도 꼭 미사 도구를 챙겨가고 복주기도를 꼭 하면서 그 다니는 습관이 생겼어요. 제가 아는 신자분도 비슷한 경험을 얘기했는데 두 분이서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트럭이 뒤에서 덮쳤대요. 브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조그만 승용차를 트럭에 덮친 거예요. 그 위에 차 위에가 찌그러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그랬는데 두 분 살아났어요. 찌그러뜨려 뭐 한 키가 작은 탓도 있긴 있지만 어쨌건 누를 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느님 그걸 외쳤대요. 그리고 기절했다 깨보니까 이렇게 몸이 찌그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몸이 높여져 있고 이게 차 지붕이 거의 몸에까지 거의 다 내려왔다. 간단한 타박상만 입었다. 그 두 부부도 그 이후로 이제 차를 운전을 시작하면 바로 한 분이 목주기도를 바로 시작한대요. 예. 그런 사례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저분이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죠. 자, 기도를 하면은 건강해지냐 하는 질문 한 분도 계세요. 예. 기도를 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도가 왜 사람에게 건강을 주냐면 우리는 하루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머릿속이 너무너무 바빠요. 누구를 어떤 사람에 대해 생각하기도 하고 좋게 생각도 하고 나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생각하느라고 하루 종일 머리가 바빠요. 근데 이렇게 뇌를 혹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뇌 건강이 나빠지죠. 근데 그럴 때 머리를 식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기도하면서 뭔가를 또 막 생각하고 얘기하고 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히 앉아서 하나님께 내가 근심 걱정하는 걸 다 드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평소에 우리 뇌는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탈진 상태가 자주 옵니다. 굉장히 피곤한데 기도를 하면은 그냥 쉬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만 집중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면 재충전이 돼요. 심장병 전문의인 벤슨이라는 의사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관찰 실험을 했습니다. 노인들 73명을 선발해서 반은 혼자 기도하는 식을 반드시 매일 갖도록 하고 반은 그냥 살던 대로 살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3년 동안을 지켜봤는데 3년 후에 기도와 명상을 한 노인들은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노인들은 4분의 1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관찰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 가면은 100세가 넘은 수녀님들이 사는 수도원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분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그러니까 자기 몸과 마음을 혹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수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이용을 한 게 있는데, 일본에서는 정숙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거나 골치 아픈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선사에서 며칠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말하는 피정을 하는 거죠. 근데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들어와서 쉬게 하는 거래. 명상도 쉼이에요. 기도도 쉬는 거예요. 예. 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중에 영적인 힘, 정신적인 힘, 육체적인 힘, 이렇게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은 그냥 잘 먹고 잘 쉬고 하면 생기죠. 정신적인 힘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정신적인 힘이 생겨요. 그 영적인 힘은 어떻게 생기는가? 영적인 힘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지 생긴다는 거죠. 제가 그 북한산, 오래전에 북한산을 갔다가 한 무속인이 굿 준비를 하는 걸 봤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길래 굿을 하냐 그랬더니 특별한 날이 아니래요. 그냥 하는 거래요. 그 무속인들도 영빨이 떨어지면 다 지리산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냥 혼자서 며칠이고 있다가 나와요.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서 기도, 산기도 하는 것이 영적인 힘을 채우는데 가장 좋은 거라는 것이 어떤 종교에서는 다 나타나고 있죠. 제 경험을 하나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피정을 들어가면 보통 뭐 하루 피정 아니면 길면 3일, 뭐 아주 긴 분들은 뭐 일주일 피정 하는 분들 계세요. 신부들은 의무적으로 뭐 1년에 일주일을 하게 돼 있는데, 부제품 받기 전에는 30일 피정을 해야 돼요. 제가 부제품 받기 전에는 30일에다가 교구 피정까지 겹쳐서 이제 40일 피정을 하게 됐어요. 수원에 있는 말씀의 집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피정을 길게 해보긴 처음이에요. 40일 동안 하는데 한 열흘 동안 죽겠더라고요. 텔레비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신문이 보고 싶고, 예, 너무너무 그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딱 끝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산책을 기도 시간 빼놓고는 거의 다 이제 산책을 하는데, 아, 기도 시간이 하루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조비를 6시간 하게 되었어요. 6시간이면 거의 하루 종일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아침밥 먹고 1시간, 오전에 또 1시간, 점심 먹고 1시간, 저녁 먹기 전에 1시간, 자기 전에 1시간,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동안 성당 안에 박혀 있으면 힘드니까 이제 산책을 나가요. 근데 산책을 하면서 특이한 체험을 했는데, 프란치코 성인이 체험했던 거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프란치코 성인이 새화하고 대화를 하고 물과도 대화를 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코로나가 한참일 때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경고를 한 게 있습니다. 격리 상태에 있으면서 나무가 나한테 말을 걸거든 정신병원에 바로 가라. 그런데 프란치코 성인이 그런 증세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프란치코 성인의 체험이 이게 진짜 어떤 체험인지 아니면 조현병 증세인지 좀 의심스럽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비슷한 체험을 한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그때 부제들이 다 비슷한 체험을 했는데, 산을 올라가는데 나무가 살아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통 등산하면 나무 안 보잖아요. 그냥 올라가잖아요. 꼭대기만 보고.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나무들이 살아있는 것 같고 나무가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아, 참 이상하다. 그래서 나무에다 손을 대고 대화를 나눴어요. 너 몇 살이냐?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근데 말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기분이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아, 그래서 옛날 교부들이 사막에 들어가서 혼자 살았다는 게 그게 가능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 들어가서 사막에 있는 모래랑 얘기하고 바위랑 얘기하고 하늘과 얘기하고 별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아, 이 단계까지 들어가면 그게 가능하겠다. 특히 사막의 교부들은 사막에 들어간 다음에 세상으로 안 돌아왔어요. 그것도 이해가 됐어요. 비정이 거의 30일쯤 접어들었는데 하루 외출을 시켜주더라고. 그래서 물건을 사러 밖에 나왔어요. 버스를 탔는데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누가 생선 장수가 탔나? 근데 다 멀쩡한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때 계속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디서 난 냄새지? 내려서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계속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도원에 딱 들어오니까 그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아, 그 비린내가 세속의 냄새였구나 하는 거를 그때 처음 체험했어요. 그때 딱 한 번. 그 이전에도 그 이후로도 그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는데 그때 딱 한 번 맡았는데 아, 이게 옛날 성인들이 말하는 그 세속의 냄새가 이거구나. 그게 비린내더라고요. 그 40일이 끝나가는데 밖에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내가 저 비린내는 세상에 또 나가야 되나?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밖에 나왔어요. 3일이 지나니까 수도원이 지겹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비린내가 좋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은 사람의 마음이 맑아져요. 우리가 평소에 살 때에는 내 마음이 여러 군데 이렇게 그 쏠려 있거든요. 신경 쓸 것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데 그렇게 걱정거리가 많으면은 마음이 맑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수도원에서 뭐 하는 일은 기도밖에 없고 만나는 거는 나무하고 바위밖에 없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영적인 영역이 살아나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못 보던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40일 동안 수도원에 들어가라 그럴 수는 없고 어쨌건 교회에서 얘기하는 옛날 교부들이 말한 것들이 그냥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자분들도 사제들을 평가할 때 그 신부가 기도를 하는 사제냐 안 하는 사제냐로 그 신부들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강론을 잘하는 신부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신부를 선호해요. 특히 안수받을 때 그렇거든요. 새 신부들 안수를 죽으라고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니까. 근데 본당 신부 안수는 가능하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보좌하고 본당 신부가 둘이 서 있으면 줄이 보좌 쪽은 줄이 긴데 본당 신부 쪽은 거의 안 가. 당연하죠. 본당 신부들은 본당 신부들도 기도하는 신부한테는 가는데 너상 그냥 술집에 술만 먹고 노래방을 전전한 신부한테 무슨 영적인 기운이 있겠어요? 거기 가서 안수 받으면 오히려 머리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안 가요. 예, 신자분들 중에 기도해주는 신자분들이 계세요. 예, 그분들은 거의 반무당 같은데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데 많은 신자분들이 그분한테 가서 안수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영적인 것들은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도하면
기도가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힘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열두 사도의 그림을 그리는데 길을 가던 어떤 청년을 보고 그 청년을 모델로 삼아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그렸대요. 그리고서 그게 사도 요한인가? 그래요. 근데 그리다가 나중에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모델이 없더래요. 계속 몇 년을 찾았는데도 모델이 없어 애타다가 길을 걷는데 딱 유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았대요. 너무 몰골이 망가져서 데려다가 못 올려 해서 유다를 그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옛날에 그 청년이었대요. 인간은 자기가 사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모양새가 바뀌어요. 모양이 바뀌는 이유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뇌가 세 종류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영장류의 뇌 이렇게 세 가지 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성 중에는 벌레만도 못한 심성이 있고 짐승 같은 심성이 있고 사람 같은 심성이 이 세 개가 공존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느 게 더 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 뭐 신경 전혀 안 쓰고 그냥 자기 혼자 먹고 다 먹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벌레만도 못하다 그러죠. 다른 사람 생명을 갖다 함부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막 마음대로 해코지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배려를 베푸는 사람들은 성인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단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또 완벽하게 영적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치는 순수한 그런 영혼은 없어요. 그게 뇌 때문에 그래요. 포유리 뇌하고 파충류 뇌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옛날 신학자들이 원죄라는 얘기를 한 게 바로 이 파충류 뇌하고 포유리 뇌 때문에 원죄라고 얘기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우리는 영장류의 뇌를 키울 필요가 있죠. 영장뇌가 커져야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성모님이 주시는 그런 은총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인데 제가 언제부터 성모님과 인연을 맺었을까 그랬더니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반에서 구연동화 같은 걸 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숙기겁고 내성적인 편이었는데 친구들한테 구연동화 하는 거는 굉장히 재밌어서 동화책을 많이 봤어요. 그때는 신자도 아니었고 저희 집에 신자집도 아니었으니까 어느 날 동화책을 읽는데 성모님과 광대라는 그런 동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동화인데 내용이 어떤 시골 동네의 광대가 밤만 되면은 그 성당 성모상 앞에서 제주를 넘는 거예요. 성모님을 기쁘게 해주겠다고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근데 그 모습을 주민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서 저놈이 미쳤다. 저게 성모님 앞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다들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광대가 제주를 넘을 때 가서 야단을 치려고 전부 밤에 몰래 성당에 숨어 들어왔어요. 근데 그날도 광대가 또 성모상 앞에서 제주 넘기를 했대요. 그 주민들이 그 광대를 잡으려고 앞으로 가는데 그때 갑자기 성모상이 움직이더니 그 광대한테 와서 광대 이마에 땀을 딱 가렸대요. 이게 유럽에서 나온 어떤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동화에 실렸어요. 그거를 초등학생인 제가 읽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성모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 감동을 받아서 그 동화를 달달 외운 다음에 친구들한테 구연동화를 해줬어요. 그때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싫으면 저한테 구연동화를 하라고 시켰어요. 당신은 뒤에 가서 같이 듣고
제가 이제 그 교단에 서가지고 친구들한테 아 성모님이 뭐 땅을 닦아줬어 라고 막 신나게 얘기하는데 친구들이 다 자는 거예요. 재밋대가리 하나도 없다고. 아 평소에 그렇게 뭐 재밌다고 박수치던 놈들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반응이 없었어요. 그 저도 좀 무안하고 창피해서 그 얘기를 덮었어요. 기억도 덮어버리고. 그러다가 언제 그게 생각나냐면 KBS 아침마당 나갔다 오고서 방송을 다니면서 내가 이걸 언제부터 했지? 그랬더니 그때 구연동 한담부터 아 내가 그때 성모님을 기억해 드린 거를 이 양반이 잊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인생은 돌아보면은 제 능력이 1이에요. 근데 제가 얻게 된 거는 거의 10을 받았어요. 제가 뭐 조선일보 나간 거나 KBS 나간 거나 뭐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다니거나 이런 거를 예전에는 꿈도 못 꿨어요. 저는 이런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 삶이 누군가에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 발버둥도 많이 쳤거든요. 이건 내 길이 아니라고 안 가겠다고. 근데도 누군가가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아 그게 성모님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성모님은 아름답고 이쁘고 온유한 성모님인데 내가 아는 성모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주 억세고 아주 고집 세고 팔뚝도 굵고 덩치도 크고 얼굴도 아주 그냥 무섭게 생긴 그런 아줌마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성모님과 저의 성모님은 달라요. 어쨌건 그 아줌마가 저를 강제로 끌고서 여러 가지 일을 갖다 시켜가지고 싫다 그러는데도 그냥 입을 벌려서 그냥 억지로 먹이고 가기 싫던데 끌고 가고 제가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몰라요. 나 말고 다른 놈 시키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근데도 그냥 그것만 되면 다 끌고 다니면서 왜 이렇게 날 이렇게 못 살게 굴지? 그랬더니 결국 강사를 시키려고 네가 경험했던 거를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아 그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저는 성모님한테 목덜미를 잡혀있다는 느낌이 지금도 들어요. 그래서 잠자고 나면 항상 여기가 아파요. 얼마나 억세게 저를 갖다가 잡아 끄는지. 예. 여러분께서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성모님한테 잡혀 살지 그랬더니 항상 묵주기도 할 때마다 당신 뜻대로 하라 그랬거든. 잘못 기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당신이 뭘 할 때는 나하고 상의를 하고 하라고. 당신 뜻대로 하지 말아 달라고. 우리 기도문에 항상 그렇게 있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그러죠. 성모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다 그러는데 예, 그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너무 호되게 혼이 나가지고 예, 이제 그만하고 싶다. 예, 저도 이제 올해가 70이에요. 이제 은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은퇴 준비를 슬슬 시작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성모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불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은퇴를 못할지도 모르고 쉴 수도 없겠다라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방향이 딱 풀리자마자 강의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방송도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고 신문에도 기고하라 그러고 일이 미어 터지게 들어오고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과로사로 죽으면은 그게 과로사가 아니고 성모님 때문에 죽은 걸로만 아시면 돼요. 네. 그 아주머니가 저의 그 체력, 뭐 자원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당신 생각만 고집부리다가 뒤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저는 100세까지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성모님 뜻대로 살면은 80을 못 넘길 것 같다라는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주기도를 굉장히 성의 없이 합니다. 근데도 그 성의 없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게 성모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얼마나 잘 들어주겠어요. 저는 정말 건성으로 하거든요. 그 어떤 때는 누워가지고 성모상 하는 게 귀찮아. 그러면 그냥 하나 굴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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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그리고 끝 돼요. 그런데도 그 다음날 뭐가 길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서 제가 죽으면은 성모님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하필 나냐고. 딴 놈들 많은데 걔네는 놀러 다니는데 왜 나만 일을 시켰냐고 묻고 싶어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고. 예. 제 또래 신부들은 다운태에서 여행 계획을 짜고 있어요. 저만 지금 일할 계획을 짜고 있어요. 대본을 만들고 방송을 어떻게 하겠다고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은 봉급 받으면서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천으로 다니고 어떻게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있을까 라고 뭔 소리를 하는 게 이렇게 기도를 해도 저 시골 나자렛 출신 시골 고집 센 아줌마는 내 얘기는 콧등으로도 안 들어. 자, 묵주기도를 하는 분들이 아, 이 기도를 이렇게 바치는 게 정말 저분이 들어주실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 경우로 봐서는 다 들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거는 하나만 안 들어주시고 거의 다 들어주셨어요. 장가만 못 가게 했어요. 그것만 빼놓고는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